안녕하세요, 시드맨입니다. 플라마스터, 기계식 키보드, CM스터, 트리거 Z입니다. 외형은 일반 키보드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특이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. 왼쪽에는 모드를 선택하는 M키라고 해서 모드 선택하는 버튼 5개가 있습니다. 선택이 5개 가지가 있고요. 그리고 하드웨어 매크로를 지원해서 매크로를 지금 이 상태에서 녹화를 하고 바로 매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. 피치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.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, 오른쪽에 있는 펑션 키와 이쪽에 F4 키 모드 선택하면 지금 피치 다 들어온 상태고요. 한번더 누르면은 피치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이렇게 숨 쉬듯이 반복을 합니다. 한번더 누르면 M 키와 왼쪽에는 네 가지 버튼 키, 오른쪽에 네 개의 키에 빛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 키보드는 청축기고요. 그리고 클릭 소음은 이 정도 느낌. 네, 이 정도가 됩니다. 그리고 위쪽에는 멀티미디어 키라고 해서 이 부분에 존재하고 있고요. 윈도우 8에서는 이게 동작을 합니다. 그래서 볼륨 올리거나 낮추거나 아니면은 밝기를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. 이 밝기는 키보드 밝기를 조정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모든 빛을 다끌수 있는데요.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면 빛을 끄고 켜고 할수 있습니다. 켜두면은 컴퓨터 끄기 전까지는 계속 켜있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분들은 이렇게 끌 수도 있습니다. 무조건 튜닝 됐다고 해서 빛이 계속 환하게 켜져 있는 건 아니고요. 끄고 켜고 할수 있습니다. 키보드 반응속도 좀 빠르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펑션 키가 이제 윈도우 키 역할을 하는데요. 윈도우 8 로고는 따로 없죠. 네. 펑션 키가 그 역할을 하는데, 근데 윈도우 버튼을 누르는 게좀 불편할 때, 윈도우 버튼을 눌렀을 때 윈도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싶을 때는 락을 걸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락을 걸두면 불이 켜졌죠. 그럼 이 버튼 눌러서 윈도우 키 역할을 안 합니다. 그냥 펑션 키 역할만 하게 되는 거고요. 그게 필요 없는 경우에 다시 이렇게 풀어둘 수 있고요. 이 키보드는 옆에서 보면 이런 형태. 좀 평평한 형태도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. 키보드는 체리사의 MX 키 스위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익숙해진 사람들은 써보면 느낌은 납니다.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요. 익숙한 그런 느낌인데 왼쪽에 지금 M키가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사용하다가 컨트롤 키를 누르려고 할때 저도 모르게 이쪽을 그러니까 이쪽을 누르는 경우가 몇번 생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조금 불편했습니다. 이 부분이. 이쪽 부분에 왼쪽에 키가 더 있다는 게, 이 부분 모두 선택하는 것보다 컨트롤 키를 누르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한 경우가 있었는데, 지금은 제가, 꽤 오랫동안 사용해서 지금 많이 익숙해진 상태인데요. 그래서 이 부분 누르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좀 사용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면 그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요. 반대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. 이게 USB 단자를 내장하고 있어서 케이블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분리하고 들고 다니다가 다시 USB 단자를 연결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키보드 이게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은 장점입니다. 왜냐면 이렇게 따로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. 가방에 넣고 다니고 다시 꽂고 할수 있는데 이런 장점은 있는데요. 아니면은 책상이 좀 복잡한 경우에 여기 뭐 키보드 청소를 할때 만약에 케이블까지 다 꺼내면 좀 복잡하죠. 근데 이렇게 분리하고 청소할 수 있습니다. 청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. 대신에 조금 아쉬운 게 만약 이 단자를 5핀 마이크로 USB 단자 정도로 했었으면은 이걸 연결했을 때좀더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고, 아니면 케이블이 많이 없을 때도, USB 케이블 등으로
연결할 수 있었다는 장점. 그리고 이 단자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이 안쪽 부분 이렇게 파서 이 안쪽 부분이 연결돼 있고 이 끝부분은 케이블만 걸려있는 이런 형태였으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건드린다고 해도 이 부분이 부러지진 않겠죠.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제 경우에는 키보드 선반 같은 거 사용하는데요. 이렇게 놓고 빼고 할 때 이 부분을 만약에 채상에 닿으면은 이 부분이 너무 힘을 많이 받으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. 예,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PC에도 이렇게 USB 메모리 등을 장착했을 때 잘못 건드려서 부러뜨리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근처를 누르는 걸 좀 주의하는데요. 근데 이게 단자 이렇게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 책상과 뭔가 닿으면 이 부분이 부러질 수 있다는 거죠. 잘못하면 아니면 이 상태에 있다가 이 부분 누르거나 하면 부러질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다 안쪽에 들어가서 안쪽에 꽂힌 형태고 이 부분 나와 있는 형태라면 실제로 이런 키보드들이 있습니다. 이 분리되는 타입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연결되고 밖에는 이렇게 케이블만 노출되는 형태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. 네. 그러면 상당히 완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. 키에 매크로하는 그 소프트웨어는 설치를 하면은 각 키 부분에 꽤 복잡한 단계의 키를 입력해놓고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게임에게 좀 더 최적화된 그런 키보드를 볼 수 있고요. 조금 아쉽다면은 빛이 나오는 모드가 조금 좀 더 다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. 네. 그런 키보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지만 기본 기능에는 상당히 충실한 그런 키보드가 되겠습니다. 네, 간단한 키보드에 있어서 살펴봤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